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식입니다. 나라를 살리는 책입니다. 예.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를 막는 책입니다. 과유불급의 저자입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모시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내일 또 광화문에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이번 주 주말, 또 다음 주, 광화문이요. 이제는 등산로, 또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행지, 이렇게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요. 무조건 광화문에 모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내일도 마찬가지로 과유불급 판매가 있는데요. 이수신 장군 동상 앞에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판매를 합니다. 무려 10%나 할인이 된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요.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직접 사인까지 한다니까요. 이수신 장군 동상 앞에 11시부터 3시까지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과유불급 100만 부 나가면 대한민국 바뀝니다. 정말 100만 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전영기 칼럼니스트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중앙일보 칼럼 늘 제가 아주 잘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아, 속 시원해. 예, 사이다보다 더 시원해.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아, 정말 말이 이 검찰 말이죠. 요즘 곤란하겠어요. 청와대에서 별별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예. 말입니다. 저 김오수라는 사람이 이거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그 과장하는 게 아니라 미쳤나 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제. 이 정부가 미쳤나 보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물론 김오수 차관이 미친 건 아니겠지만, 정말 하는 짓이 저게 뭡니까 지금? 저 그러니까요. 법무부한테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모든 사건에 관한 수사 보고를 받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그 법무부 규칙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법무장관이 그 특정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할 때에는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건 검찰청법 8조, 찾아보면 검찰청법 8조에 나오더군요. 예? 법무장관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법무부 규칙을 가지고 검찰총장이 모든 사건을 수사 보고로 사전에 하라. 예를 들어 조국 씨가 옛날에 장관 시절에 그저 압수수색했잖아요. 그럼 옛날에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압수수색하기 전에 매 사건의 단계별로 총장이 법무장관한테 보고를 하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한 이유는, 그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주고 검찰총장은 수사권을 주고 서로 그 결합이 돼가지고 그 사법 독재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 제도적 장치거든요. 이건 헌법에 보장된 인권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건데, 법무장관이 이걸 이제 쥐게 되게 되면요, 이제 검찰총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허수아비네요. 그리고 해라, 말아, 이럴 텐데. 우리가 예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곧 지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법무장관은 이제부터는, 규칙이 통과가 되면 이제부터는 그 특정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사건 전체에 대한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규칙을 가지고 검찰청법을 어기는 일이 벌어졌으니, 김오수 차관님, 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말 해서 미안한데 이건 진짜 미친 짓입니다. 그거 저 탄핵돼야 돼요. 법률, 구체적인 검찰청법 시행령에 의한 그 검찰청 법 위반 사건을 그 자기 손으로 저지른 김오수 차관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고요. 그리고 말이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이제 의심이 자꾸 가네요. 의심. 예. 제가 이 사건을 가만히 이제 그 추적을 해왔는데, 그렇게 가늠을 해봤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분이 말이죠, 맨날 그 자기 주변에 그 비서관들이나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하지, 국무회의조차도 할수 없이 나가는 식으로 일체 그러니까요. 장관을 만나지를 않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똑같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분이 법무부 차관을 불과 뭐한한달 사이에 두 번을 만났답니다. 그래요? 기억나세요? 조국 씨가 이제 사표를 낸 예, 그날, 그날.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법무차관을 예.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또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라는 분이 차관한테 이제부터 검찰개혁은 나한테 보고하라. 수상한데요, 진짜. 예. 그래서 저는 저것도 무슨 경우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니나 달라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지난주죠. 반부패 회의를 청와대에서 했죠. 네네. 반부패 기관 회의를 했을 때 그때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윤석열 총장을 앞에다 두고 대통령이 이렇게 째려보더군요. 이러면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한 나라의 국가 형벌권 집행기관입니다. 대통령의 나라를 그 지키는 등뼈 같은 거죠. 하나의 등뼈는 국가 형벌권이라면 또 하나의 등뼈는 군사권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개를 대통령이 직접 사령관으로 지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그 등뼈의 한 축을 향해서 이렇게 째려보면서 검찰개혁 성실하고 책임있게 하시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머지 장관들 앞에서. 야, 그때 참 국가라는 것이 그 검찰총장,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대통령, 자기가 임명한 사람 사이 저렇게 째려보는 관계가 되어도 되는가. 그때 가슴이 이상했어요. 근데. 자, 그날, 그런데 끝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지금 어저께 알려진 사실이지만 끝나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 김오수를. 아, 김오수를? 네. 그 김오수라는 사람이 그래서 나흘 전인가 바로 그 반부패회의 때 그렇죠? 그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를 한 거예요. 몰래 가서 대통령을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대통령님, 저번에 저한테 검찰개혁 보고 좀 하시라고 한 거예요.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제가 지금부터는요, 규칙 바꿔서 검찰총장한테 수사 보고 다 받습니다. 그것도 단계별로 다 받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게 나흘 전이거든요. 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도 이 법무부가 또 그거조차도 그런 거 상해, 41개 직할 수사부서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검찰이랑 상의를 했어야죠. 그렇죠. 이게 무슨 합동참모본부장이랑 국방부장관이랑 서로 몰래 쉬쉬하면서 각각 작전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아, 그러면 안 되죠. 협의도 하지 않은, 예. 검찰한테 얘기도 하지 않은 것을 나흘 뒤에 어저께 겨우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군사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쫓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저렇게 시시콜콜 검찰의 법률을 위반해서까지 수사를 다 받는 저 어마어마한 일을 왜 저질렀을까? 그 생각을 해봤더니 저가 아무래도 제 경험과 촉상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 나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직접 하지 않고서는 검찰과 법의 물을 조금이라도 저도 아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아닌 게 아니라 미쳤다는 소리가 막 나와요 지금. 아, 미쳤다는 소리. 내가 어제 과격해졌군요, 진짜. 어제 저 검찰 누구란 말 하면 다 아는 어떤 사람이랑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이 정부가 아... 조국 수사에 멘붕이 돼서 미쳤나 보다. 거기도 그래요, 지금. 아... 검찰에서도요, 이 정부가 검찰 수사, 조국 수사에 멘붕이 돼서 미쳤나 보다. 검찰에서도 그래. 저 광화문에 또 나가야 되나 하는 그 저 60대 사모님들도 그래. 제가 어제 네 군데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자, 이런 이거 참 방송에서 하기 어려운 말이긴 하나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법 좀 아는 그래도 자기도 법무부장을 하고 싶었다는 사람이 김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그걸 해갈 리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통령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차관을 두 번이나 한 달 새 봤다? 그러면 저는 이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해서 안을 마련해서 갖고 와라라고 보고를 하게 만들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오는 게 네, 조국 눈치 보는 거 아닌가? 조국에 무슨 약점이 잡혀갖고 조국을 보호하려고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신앵커께서도 네. 그런 생각 하셨어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수뿐이 없어요. 지금 왜 저럴까? 검찰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자, 그 얘기 말씀하면서 제가 하나 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김오수는 그 검찰청법 8조 위반 관료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유가 된 거고요. 네. 법을 어긴 규칙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네. 두 번째, 바로 그러한 김오수한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의심이 가요, 대통령께서. 아. 대통령이 의무 없는 일을 공무원한테 하게 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아. 형법에 나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24년형을 사는 것에 상당 부분 그것 때문에 예. 사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혹시 김오수 씨한테, 아니 김오수도 씨야, 조국 씨처럼 김오수 씨한테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
행위한 자, 이 사람은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그 형법상의 범죄가 됩니다. 예. 대통령께서 이거 만일 이 사실이 밝혀지면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 그런데 그거 밝히는 어렵겠지만 저는 그러나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건 마치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국을 임명한 것처럼, 그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국을 계속 그 직을 유지하게 한 것처럼, 이런 일을 지금 똑같은 일을 이제 시스템믹하게, 더 큰 시스템의 죄를 지금 대통령께서 혹시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리고 김오수라는 사람은 거기에 충실한 하수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 드는 거죠. 예. 아, 지금 보니까 진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조국을 막기 위해서.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국에게 약점도 잡혔고, 또 더 진행되면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까지 네.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보고 받아갖고, 하지 마, 여기까지 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정보 알아서 미리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닌지. 지금 대통령이 저는 무슨 그 선의의 시스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좀 볼 수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보기에는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보다 더 큰 비상식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대통령이 뭔가 감정 혹은 저 의도, 어떤 뭔가 쫓기는 무엇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했다. 대통령님 한번 다음 주 화요일인가 국민과의 대화를 나누는데 저 좀 한번 그 자리에 좀 초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앙일보 대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님 혹시 뭐에 쫓기십니까? 혹시 쫓기십니까? 조국이가 말이죠.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어제 가서. 예. 이 사람이 평소에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어설픈데 하는 짓을 보면 예. 요건 보면 상당히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 계산한 흔적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무슨 생각인가 했더니 이게 바로요. 법무장관 그 저 규칙 개정안이요. 대통령이 지금 보고 받았거든요. 예. 이러면 다음 주에 바로 국무회의 통과시키면 다음 주부터 발효가 되면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지금 조국 수사하는 행위 다 보고해야 됩니다. 아. 조국을 지금 어떤 혐의로 지금 저 구속영장을 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새로운 혐의가 나타난 거 이거 보고를 하지 않으면은요 규칙에 따라서 항명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또 탄핵시키거나 또 내보내는. 네 그리하여 윤석열로 하여금 그 모든 조국에 대한 수사 정보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무엇인가. 또한 조국은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 침묵을 지키면서 조국 씨의 침묵은요 그 검찰 행사 검찰권에 대한 저항의 침묵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보라고 한 침묵 아닙니까? 압박? 예. 네, 압력. 나는 대통령이 하는 가까이 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것을 좀 봐왔습니다. 라는 침묵의 시위다. 나를 제대로 풀어주거나, 나를 제대로 뭐 검찰에서는 이제 일체 수사 협조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겠죠. 네. 재판에 가면은 그 대통령 손에 쉽게 놀만한 사람이 김명수란 분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예예 거리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사법부라는 게 지금도 많이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재판부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는 판사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판사의 군들은 역시 대통령 눈치 보고 김명수 대법원장 눈치 보면서 또 그런 판사 왜 없겠습니까? 코드들이 꽤 있을 텐데.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그러니까 조국의 생각에. 문 대통령님, 내가 검찰은 이렇게 다물고 내가 버틸 테니까 사법 판사, 재판정에 가서 나 풀어주세요. 예.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나 풀어주지 않으면 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나는 자꾸 이런 유시민식으로 얘기하면 시나리오가 자꾸 쓰여지네요. 아 그러니까요. 시나리오. 아, 이건 매우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 아닌가? 예. 아, 검찰 앞에 가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저렇게 나온 정도라면은 이건 당연히. 수사에 대한 비협조고 구속사유가 될 텐데 네. 저렇게 뻔뻔하게 나가는 이유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통령에 대한 권력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본인 딱 하면 지금 딸 문제 있죠? 그렇죠. 어? 아들도 문제 있죠. 어. 사위 문제 있죠. 예. 그리고 또 그리고 자기 동생이 지금 또 어디 무슨 SM인가 하는 어디 저 대통령 동생이요. 예. 예. 대통령 동생께서 어디 대기업 어디 저 무슨 어디 저 대표로 가가지고. 그 대기업 회장은 어? 그냥 해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동생 취직시켜줘. 총리 이낙연 총리 취직시켜줘.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지금 상황 대접이야. 그래갖고 기계사단에서 34단에 자기가 뭔데 명예사단장이야. 가가지고 완전 황제 대접받고 외부에서 들어온 그 무슨 오픈카 타고 딱 이러면서 타는 거를 말이죠. 이해할 수. 아니 정경구 국방장관님, 아 한마디 합시다. 정 장관이 발행하고 있는 국방일보에서 대서특필을 했어. 그거 뭐 잘 좋은 일이라고. 어? 34단 그 명예 사단장님 뭐 서열식을 딱 이러면서 가는 걸 말이죠. 대서특필에 간 거 도대체 이 나라가 이게 나라가 나라입니까? 어? 그저 대통령 동생, 총리 동생 취직 시켜줬다는 그 명성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국방 34단장 명예 사단장에 돼 가지고 국방일보 정경도 국방장관이 발행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 국방일보에 딱 대서 특별대는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무슨 클럽 국가입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그럼 클럽 만들어서 다른 데서 사시든가. 왜 대한민국 예산 쓰고 우리 국민 내 세금 빼서 쓰면서 말이야. 예? 예산이 있고 법령이 있고 말이죠. 헌법이 있는데 엄연히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문 대통령님 그 주변 사람들. 아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거요 자유한국당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뭐 무슨 민주당은 뭐 또 저기 속으로는 자기들 또 뭐 저 내부 권력 다툼하고 정신이 하나 없고 이게 뭐 당도 없고 정부는 뭐 다 따로 놀고 아 이거 뭐 큰일 났어요. 이거 저는 저 30년을 정치부 기자 하면서 평생 이 국회의 중요성과 입법의 중요성을 아는데 이거 입법도 엉망이고 행정도 엉망이고 청와대는 이게 무슨 약간 그 맛이 좀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국민이 좀 나서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외 집회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반대해왔지만 이거 다시 한번 10월 3일에 그 조국 쫓아낸 그 힘을 한번 더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렇죠. 국민의 힘을 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 외에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네요. 예. 예. 하여튼 지금 청와대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뭐 조국에게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말이죠. 손혜원 문제도 사실은 절친이 김정숙 여사인데 이것도 지금 언젠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검찰이 뭐만 했다면 그냥 벌벌벌벌 떠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 좀 나오다 말았는데 예. 윤석열이한테 이게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게 법무부 규칙을 따르자니 불법이요, 검찰청법에 따라서. 검찰청법에 따라서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자니 인사권을 쥔 법무장관이 칠 수가 있어, 대통령이. 네. 그래서 이거를 묘하게 이걸 끌어내가지고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예를 들어 항명을 유도한다든가. 아. 딜레마 상태에 빠져서 그 말하자면 좀 실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걸 사유로 해서 해임시키려고요. 이거 해임시키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별 생각이 지금 다 들어요. 안 그래도 지금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하고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법안에 대해서 다시 심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되면 침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되면요 그 엄정하게 수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조국은 말할 것도 없고 조국 위에 연루된 사람들 딱딱 그 증거와 사실에 입각해가지고요. 대통령 주변까지 통미까지 가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꽉 그렇지 않고는 대통령이 뭔가 캥기는 게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불투명하고 속이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이 정부가 무슨 저 정의의 정부라고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북한 예, 선원들 오징어 자유배 북송하는 것도 예. 이거 저 기자가 그 사진 찍지 않았으면 그 몰래 하려고 몰랐죠. 그랬지. 오늘 또 보니까 김정은이란 자가 금강산 그 저 관광 그 시설물들 다 철거한다고 나흘 전에 통보를 했답니다. 아... 그 사실을 또 가만히 있다가 오늘 통보를 했으면 김현철 장관이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민에게 알려야 그런데 돼요. 오늘 얘기를 안 하니까 노동신문이 얘기했어. 우리가 나흘 전에 철거하라고 지금 통보했는데 왜 반응이 없냐 이래가지고. 아... 이 정부가 말이죠. 무슨 비밀 정부야. 그러니까 이거 민주정부 맞습니까? 이거 왜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타도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됐던 그 이유를 왜 그보다 더 이렇게 싸우시나요? 비밀 정부요. 그 감추기 정부요. 그죠? 지금 이래서 이 정부가 지금 뭐 왜 이렇게 흑막이 많고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북한 선언 문제도 지금 그게 진짜 심각해요. 인권 대통령 한다고 하시면서
최악의 반인권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이 직접 가라 이렇게 지시했는지 그건 알아봐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시 내린 건 분명하거든요. 안보실에서 했으니까. 예. 그럼 안보실에서 두 명 보낼 때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대통령님 말이죠. 이상한 분이세요. 그저 옛날에 얼마나 인권 대통령 하셨는지 인권 변호사 시절에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1명의 한국인이 포함된 선원들을 살해한 그 우리 중국 동포 6명을 변호를 했대요. 변호를 해줬어요. 예. 11명을 살해한 6명의 중국 동포를 변호를 했어요. 그거야 뭐 또 변호사는 또 악마의 변호사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는 예. 좋은데 그러면서 중국 동포를 따뜻하게 품어야 할 때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대통령님. 아, 인권 변호사 했던 그때 그 문재인 변호사님. 그건 변호하고 될 말 안 될 말 가려서 해야죠. 그런데 아무튼 그토록 인권을 부르짖었던 그 대통령께서 이번에 북한에 돌아가면 바로 그 잔혹한 고문과 처형이 눈에 안 봐도 뻔한 그 사지로 그러니까요. 한국의 주권 영역에 들어 있는 사람을 강제로 사흘 만에 다시 보내버려? 본인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인권 변호사의 반인권 대통령이십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대통령님? 이거 화요일에 저 좀 불러주세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다음 주 화요일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대통령님? 왜? 이것도 합리적 추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모임에 나갔었어요. 점심 때 잠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난민들 우리 다 수용하고 뭐 포용하는데 어떻게 북한 동포를 포용을 하지 못하냐? 이거 정말 어이가 없다. 예? 뭐 어디 나라의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 나라의 난민들까지 우리가 포용하는 판에 우리 동포를 포용하지 않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용어를 정한 게 문재인 정권의 살인. 예. 우리 국민이니까 국민 살인, 규탄. 이거 네. 국민 대회를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속이 터지면 그렇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요. 좀 다른 관점에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아, 국민 대접 바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 대접 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그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아니라 그냥 난민도 아니고 그냥 한 인간에 대한 대접. 이것을 고문 방지 협약이라고 했답니다. 예, 예. 국제인권법인데 예, 예. 국제법에 따르면 국적 불문하고 한 인간이 고문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걸 금지시켜라. 이게 바로 이제 국제인 고문 방지 협약인데 그 정면으로 위반하신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 주권 형태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어떤 정부는 취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엔에 네. 그걸 뭐라고 하더라 좀 어려운 이름이던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라는 사람이 네. 앞으로 남북 정부들과 지금 접촉하고 있대요. 자기들이 아. 어떤 조치를 취할까에 대해서 이거 국제 고문 협약을 어긴 그 문제를 붙들고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게 유엔의 지금 반인권적인 대한민국 정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지금 입장입니다. 예. 우리가 졸지에 반인권 나라, 반인권 정부를 지금 유엔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유, 참. 또 하나, 우리 국내법에는요, 형사소송법에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흉악범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게 그렇죠. 할 권한을 줍니다. 그게 사형을, 살인을 한 사람에게조차도 그렇죠. 그에게 그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수사와 정당한 재판을 받는 권리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지금 북한에 돌려본 사람한테는 그런 게 정당한 없죠. 수사했습니까? 살인이라고 받아들이자고 자백을 받아들이자고 그렇다면 그 자백에 대해서 정당한 수사를 받게 해줬습니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해줬습니까? 왜 가기 싫다고 막 이러는 22살, 23살짜리 생때 같은 젊은 친구 보니까 비실비실한 친구라 그렇답니다. 예. 이게 저 뭐 먹은 게 없어가지고 아... 그거 왜 입에 채갈면서 억지로 보이 강제 북송 아닙니까? 왜 그러셨어요? 아 심각한데요. 이거 대통령님 이거 말하기 싫은데 이거 나중에 문제되면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에 그렇죠.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조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가치에 입각한 통일지향국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통일부의 김현철이라는 사람은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그 통일을
내그탄파트너인그쪽으로이런것저사법협조를사법 협조 진짜 아, 북한은이적집단아닙니까진짜그소가무슨살문서가웃을소리하고계시네통일부장관님사법협조라고요대한민국사법이나잘지키세요맞습니다엄연히주권국가에서우리손에들어온우리국민을말이죠그통일을지향한다는것이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대한통일을지향한다는거지그리고김정은의전체주의적반인권체제와의통일지향입니까그거아니잖아요통일부장관의그정도도안됩니까이거헌법위반입니다그오징어잡이배가6명이탈수있고요뭐고기가많이잡힐때는한3명정도9명까지탈수있다근데18명이거말이안되지2명이19명이죠3명이서16명을죽였다고하니까이걸그렇게탈수도없고잠을잘수도없고오징어배가환하게계속잠에오징어를잡는데피노키오코같은건가쭉쭉늘어났다가쭉쭉쭉그러나 그러니까피노키오의코가거짓말코인데거짓말배거짓말오징어배인가요그러니까이오징어잡이배에서살인사건이일어날수가없고이사람들은지금누명을썼다아니면대한민국에서누명을씌워서보낸거다이런얘기가많이나오고있습니다그러니그거를이렇게의혹투성인데그거일단아니나중에북송을할망정충분히수사하고충분히재판하고그리고충분히여론수렴하고그래가지고정식절차를밟아서그럴때보내면보냈지이게무슨왜이렇게우리대통령의이정부는쫓기듯하나왜이렇게쫓기듯하시죠그러니까요막조국도쫓기고법무부장도쫓기 고통일부도쫓기고누가이렇게쫓아오는걸까요김정은이쫓아오는거아닌가요한쪽에서는김정은쫓아오고한쪽에서는양심이쫓아오겠죠아그러네요예네자이제전국전망예조국문제도그렇고지금오징어잡이탈북어선도그렇고여러가지가꼬이는데지금패스트트랙까지있고말이죠그래서이거이제어떻게풀어나가야될지앞으로어떻게될지전망은어떻게될것같습니까저는그규범적인차원에서가아니라실질적인차원에서우리는거짓이그무슨궤변을부리더라도국민의그 양심의결집을막아낼수없다는거를조국쫓아날때우리보지않았습니까그렇죠지금그런일이또한번다시벌어지고있어요그래서이제그문재인대통령은무슨기교를부리더라도그이나라를통치할동력을지금아주급속히상실해가고있다이제그런생각이들어서그렇게되면은민주당도따로놀게될겁니다그러면민주당이따로놀게된다는뜻은민주당의원들이국민민감성이커진다는뜻이어서저거패스트트랙통과못합니다네패스트트랙통과못합니다이건무슨근거없는자신감이아니라이세상이라는것이요그권력자나정치인들의기교와공학으로움직이는것은다실패했어요이번에도그런일이작동할겁니다내일뭐제가이렇게국민여러분께서정말참을수없는이마음들을진심을담아서또모여주셔야됩니다그래서이저들에게반상식적인정권이두려워하게만들어줘야돼요그러면우선그래서12월3일인가가이제패스트트랙뭐하나저선거법올라가지않습니까그거무서워서못합니다국민무서워서못합니다그거안될거고요저기한국당도지금뭐보수통합그러는데저는왜통합을해서왜싸워야되는지가분명치않아요단순하게대통령문재인대통령과의싸움수준이아닙니다이거는이나라가이사회주의전체주의로갈것이냐말것이냐에무너진나라를다시세울것이냐에그싸움을해야됩니다그렇죠명확하게목표와비전을분명히설정해놓고하십시오그거지금안되고있거든요그저통합이라는게잘못해석되면게임처럼보여요아주그건난저도보기싫습니다그래서그것도지금공학이좀들어간것같고아까좀다시얘기하자면은그이정권은지금결국은마지막빅카드가두개를늘생각했다는게이제김정은이답방하는거그렇죠박근혜대통령풀어주는거그래서분열시키는거이건데둘다다물건너갔습니다만사휴입니다김정은은아무관심이없어요지금그렇죠국민들의관심없죠예우리한국에대해서문재인대통령도관심이없는상태가돼버렸고그래서올리도없고와도효과가없고박근혜대통령도제가요새얘기좀들어보니까매우많은그대통령이이제자기말씀을안한다는거예요자기말은대통령당신말은다만거기서많이들어가는많은그얘기들중에제귀에번뜩들리는말이대통령이이제설사풀려난다고해도이나라를사회주의의수렁에서구해야된다그렇죠파괴된나라같지않은나라로파괴된이나라를다시재건해야된다이런메시지정도를
전달하는 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되면은 상황을 또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이 정권의 이 선거 공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생각하듯이 분열적인 효과를 난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예. 어쨌든 이 정당이나 집권 세력의 어떤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그 한낱 그 얄팍한 머리로 그 대중을 끌고 갈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제가 마무리 좀 해야 되겠죠? 아우 예, 예, 예. 어제 그 진중권 씨 말이 참 제 귀에 꽂히더군요. 예. 지금 국민은 사실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듣고 싶어 한다. 아. 환상을 듣고 싶어 하는 국민에게 정치인들은 환상만을 얘기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좋은 아주 얘기네요. 특별한 얘기죠. 예. 그래서 저는 뜬 여론은 그럴지 몰라도 저 민심의 저변은 해류처럼 듬직하게 진실을 향해서 흘러간다고는 믿지만, 이 지금 정권 잡은 사람들 그리고 야당의 또 얄팍한 그 저 금뱃지만 노리는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 국민에게 국민이 환상을 원한다고 해서 환상을 제공하면은 출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요, 환상이 아니라 사실을 들읍시다. 그 사실을 들어야 우리의 지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들어야 그 우리가 나라 걱정 안 하고 우리 가정 생활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에 젖게 되면요, 수렁 위에 지은 특집 같습니다. 무너지죠, 금방. 아, 반죽집이 돼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끔찍한 베네수엘라나 그 북한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상을 달콤하긴 하지만 환상을 거부합시다. 쓰더라도 그 사실이 뭔지를 따지는 국민이 됩시다. 예.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 제 책 사인하다가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지금 신혜식 대표한테 전달하라고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기자들과 함께. 기자들과 함께 저녁 하시죠. 회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성원 저희가 잘 쓰겠습니다. 기자들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오늘 할 텐데요. 요즘 기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예, 노란 딱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자들을 위해서 제가 맛있는 저녁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원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일 11시부터 3시까지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과유불급 판매가 있는데요.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직접 참여하셔서 사인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는요, 교보문고가 있습니다. 혹시 책이 금방 나가니까 많이 가져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금방 나가서 떨어지면 교보문고, 영풍문고,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서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 100만 돌파의 날이 지금 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